오무주씨. 예. 수어통역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어통역사 한현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저 얼마나 하셨죠? 2020년 8월에 아... 시작을 했어요. 소통관은. 어, 국회의사당에서 시작한 게 네, 소통관에서 예, 20년. 8월. 아니 2020년에 20년에. 아 2020년에 시작을 하셨다고요? 2020년에. 20년에 아, 만 3년이 안 됐어요. 아, 만 3년이 안 됐어요. 20년 대수 따라서 저는 깜짝 놀랐네요. 아, 어. 국회에서 수어통역사가 따로는 없었고. 당에서 이제 원하면 컨택이 되는 통역사들이 들어왔죠. 아마 이걸 하게 된 거는 그 공공브리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이 정책과 입법 정보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기자회견에 공식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그러면은 기자회견이 여기 있을 때마다 계속 계셔야겠네요? 네. 하루에 그럼 어느 정도? 요즘 한 15건? 하루에요? 네, 16건. 그걸 언제 한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제가 하고 다른 주에 또 다른 분이 시키는 거. 아, 주씩 하시는 거구나. 근데 아. 궁금한 게 대충 숙지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다이렉트에서 그냥 듣고 바로 가는 거예요? 사실 사전에 달라고 요청은 드리지만 또 주실 수 없는 상황들도 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대면 미리 봤지만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제목만 보고 유추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이 정책 발표를 많이 준비를 해오시고 시간 제약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그냥 엄청 빨라서 힘든 게 있고. 아까 저희 할 때도 질문이 길다고 질문 너무 많으시다고 막 하면서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만큼은 더 자극적이고 죄송합니다. 더 자극적이고 저희가 아까 전에 네 명이 다 기자회견 했잖아요. 누가 브리핑할 때 제일 힘들었나요? 궁금하다. 나이스 퀘스천. 사실 유창하게 한답시고 했는데 누가 제일 힘들었고 누가 제일 편했는지. 불편한 거야? 힘들었어요. 말씀을 빨리 안 하셔가지고. 아 빨리 안 해서? 계속 계산하셨잖아요. 어디로 얘기를 할까, 음성을 얘기할까. 아 그러면 더 힘드시구나. 저희 제작진들이 최대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제작진들이 사전 답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어쨌든 그런 금지 구역을 감으로 인해서 어떤 의원님은 오셔가지고 제가 수어가 진행이 됐나? 이를 겪는 줄을 보세요. 아,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 근데 사실 배려잖아요, 사실. 그 정도 당연히 한 번은 이 수어가 끝이 난 날을 봐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 말씀을 이어가시고 이런 분도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